메이플 자쿰 1.450AW3X. 와우, 뭐하는 맵이야 이거? 근데 내 붕어 아까 하는 거 살짝 봤거든? 근데 진짜 메이플이긴 했어. 진짜 메이플이야. 진짜 메이플 스토리 할 거면 넥슨 홈페이지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아 근데? 와 미친, 자쿰의 전설이야 형. 자쿰의 전설은 못 참긴 하지. 어린 시절 두근두근하면서 어설퉜던 C프로 돌아가 볼까? 형 맵 다 봤고 맵 썸네일 봐. 형 지려. 와, 와, 씨발. 뭐야 이거? 지리긴 하네. 부금 켜놔야 돼. 우리 근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자쿰. 아니 그게 아니라 방송 컨텐츠가 어디를 향해 가는 거야? 우리 나 진짜 몰라서 자쿰. 물어보는 거야. 아니 이게 이게 방송용 컨텐츠인 거지? 나 잘 모르겠어. 그냥 저체된 거지 뭐 우리 세 명이서. 이게 어렵네. 그 편집자들한테 화면 띄우지 말고 그 목소리 맞다라고 해. 맞아 맞아. 그럴 거면 지금 게임 소리 뮤트하는 게 낫지. 오 뭐야 이거? 씨발 뭐야 이거? 님들 지금 뭐 할 거임? 저는 그냥 적당하게 그럼 마법사 할까요? 마법사가 이제 가성비 캐릭이긴 한데 그 이게 몇 차전지까지 있는데? 4차 아닐까? 자쿰은 3차까지 아니야? 자쿰도 예전에 아 그치 자쿰도 3차 전직하고 잡았었지 옛날에. 진짜 옛날이면 있어. 4차가 이거 없었어. 이거 왼쪽 위에 퀘스트 눌러보면 선택 퀘스트 전직에 대하여 있거든? 거기 내려보면 4차 전지까지 있네. 그냥 대충 만들어서 빨리 시작해야겠다. 어떻게 해야지 이거? 새로운 시작? 저 망해. 그럼 저기 이게 공격 죽기 점프. 이제 우리는 뭘 하게 되는 걸까? 어디로 가는 거지? 자, 넘어와서 달팽이를 잡으시면 됩니다. 아 가지마. 밑점도 있어요. 밑점이 있다고 초보자한테? 밑점. 아 밑점. 곧 전직하러 가야지. 다 잡을 때쯤 알려주세요. 다 잡아가, 다 잡아. 가. 하이. 하이. 이거 먹을래? 뭔데? 이거랑 이거. 하나 몸에 넣어줬는데? 대걸레 먹었어? 아니, 대걸레 안 먹었는데. 대걸레 배낭으로 갔나 한번 봐볼래? 아 있네. 있다. 기본 공격을 해야 되네. 야 그게 나 맵 안 보고 그냥 옛날 기억 더듬어서 다니는데 대충 얼추 맞네. 형님 시간은 거의 멈춰 있는 거야? 그치. 지금 어디서 사냥하고 있어? 나 개미굴. 와 20레벨 때쯤엔 개미굴이 국룰이었거든. 나중에 돼가지고 마가티아 나왔을 때는 이제 20레벨 후반대 되면은 아리안트 가서 저기 스콜피온 잡아주고. 맞아 그땐 스콜피온이 약했어. 맞아 그땐 29레벨인가 그랬어. 아 15초 남았다. 광고 끝나는 타이밍에 딱 30 찍었다. 2차 전직 퀘스트 검은 곳을 모아야 되는데 검은 곳을 뜨는 애들은 왼쪽 위에 보면 나와. 공통 교관에게 중급 전직 교관이 어딨냐? 알려준다. 그러네 법사건에. 와 근본이 써졌다. 진행 시간 뭐함? 클레릭. 와 우와 오 무기 강화 주문서다. 근데 지금 우리 무기 어차피 강화 주문서 쓸 일 없는 거 아닌가 이거? 그치 나중에 해야지. 나중까지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는. 굿. 힘들면 말해. 그러니까. 나 오버워치도 난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나 지금 이왕 시작한 거 작품을 잡아야겠어. 왠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는 거 같은 느낌이라서. 무박 3일 한번 해야겠지? 이 게임 파티 사냥 없어? 파티 아예 없는 거 같던데 그런 기능은. 그러면은 작품을 솔플로 잡아야 돼? 아마 다 같이 잡고 각자 보상을 받는 느낌이 안 될까? 보상 받거나 아니면은 옛날 국룰 알지? 왼쪽에 붙으세요. 그거 왼쪽에 안 붙으면은 큰일 나. 왼쪽 오른쪽에 안 붙으면은 그 펫이 하나씩 주워 먹어가지고 밧줄에 매달리라야 돼. 그리고 맞다. 옛날에는 그 보스 들어가려면 간판 세우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사냥 중 약간 그런 거? 아니 그 보스에 자리가 있어가지고 4시부터 6시까지 우리 길드가 쓰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간판 세워놨어야 됐음 자쿰 입구 앞에. 혹시 오르비스 가실 분? 참이네. 클레릭이라 가서 잡을 게 없어. 가봤자 이제 루디보리온 가야 되나? 그러네. 클레릭 불쌍하긴 해.
나중에 바이킹 때 모자니네. 내가 불쌍한지 너희가 불쌍한지 미래가 증명해 줄 것이다. 나? 난 지금 작품 잡아야겠는데? 방 꿰뚫었는데? 거기까지 할 거야 이제. 아 이거 안 되겠어. 나 이거 틈틈이 보스 잡아가지고 경험치 쿠폰을 벌어야겠다. 경험치 쿠폰 없는 사냥 이거 이제 정신 나갈 것 같네. 김진우가 효율을 따지기 시작했다. 이 게임에 점점 빠지고 있다는 뜻이지. 손해보면서 게임할 수 없다. 난 효율적으로 게임을 하겠어. 블라야 너 이거 레벨 몇까지 찍어봤어? 30. 지금 초고라고 2차, 지금 2차 하러 갈라 했는데 튕겼어. 나도 세이브 해놔야 되나? 세이브 하면은 포션 다시 옮겨야 돼요. 아 그래? 안 할래 그러면. 나 근데 세이브에 실패했다고 잠시 후에 다시 시도해 놨는데 가는 길에 경험치 쿠폰 하나 만들고 오고 싶은데 리젠이 안 됐네. 너 진우 형이 효율 뒤지게 깎고 있긴 안 한가 보네. 레벨이 씨발. 아니 48 어떻게 지금? 나 그냥 메이플 하듯이 하고 있는데? 나 씨발 슬슬 힘들어. 나 궁수 괜히 해서 씨발 재미없어. 적같은 게임. 아 씨발 희생차이. 근데 궁수는 딱 3차부터 재밌지 않나? 궁수 그 옛날 메이플이면 그거 있을 것 같은데? 그 범위 공격하는 거 화살 막 하늘에서 쏟아지는 에로레인인가? 나 데미지 몇씩 데미지 몇씩 뜬 지금? 나 1000. 예? 나도 거의 그 정도? 나 몇 뜬데 소나? 414. 아 너 왜 그래 캐릭터 지금? 많게 아니야? 팀 찍은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니 근데 그렇게 차이 나나? 스킬 안 찍은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건 또 아니야? 곤란하네. 동아 3차까지 버텨라. 에로 레인 있다. 동아 힘들고 더러워도 견뎌야 한다. 붕아 3차까지 버텨라. 붕아 버티는 김에 두 배 쿠폰 좀 써주라. 저 경부 있다고요? 어 그렇네. 얘들아 힘내라. 성윤아 힘을 내거라. 3차의 에로레인. 에로레인 다음에 폭풍의 시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 아닐까. 옛날에 궁수가 진짜 멋있었는데 폭풍의 시 덕분에. 예, 그저 폭시 원툴. 그저 폭풍의 시 원툴. 사람들이 우리 되게 기이하게 본다 근데. 되게 못 볼 거 봤다는 것처럼 채팅 친다? 어, 존나 기이하게 봐 사람들이 우리를. 도대체 왜 하는 거냐고. 진짜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더 웃기긴 함. 근데 아까 김진우도 그랬어. 너 할 바에 그냥 메이플이나 하자 우리. 난 근데 지금 승부욕 붙어버렸어. 여기에 지는 거 같아 지금. 난 졌어 씨발 새끼들. 클레릭이 이제 프리스트 찍고 홀리 신보를 배우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코가 가려운 지 5분이 넘었는데 긁지 못해. 넣으면 죽을까봐 씨발. 아 개쪽 같은 게 자꾸 손가락이 저기 뭐야 델리트랑 엔드키로가. 나도 그래서 아니, 방금 전에 한번 그거 했는데. 나 이 게임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메이플 스토리라고 인지하고 있나봐. 나도 그래서 자꾸 점프 알트키 누르고. 나 지금 살짝 자존심 상해 그래서. 전직 레벨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전현아 앞으로 24업 남았다. 야 3천직 레벨이 안 나와있냐? 아 근데 이거 50에서부터 70이 옛날에도 암흑기였는데 지금도 암흑기네. 어디서 사냥을 해야 되냐 그치? 암흑기까지 고증을 한 건가? 사냥터가 붕 떠. 그리고 메이플 특 전직 레벨 가까워질수록 노잼임. 굳이 가까워지지 않아. 그럼 난 왜 벌써? 고신가? 곤노? 곧 무슨 일이 생길 거 아닐까 소근아? 내가 이 게임에서 지금 2시간째 레벨업 중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예, 진짜 메이플에서 2시간 했으면 지금 지구방위본부에서 UFO 잡고 있었을 텐데. 버닝 기간이었으면 포션 먹고 지금 200 찍었다. 작품 개새끼. 이 새끼만 아니었어도 오늘 이거 안 하고 있었는데. 성현아 아이언 호그 죽였다. 어떡하라고 나보고 개새끼야. 뭐 어떡해. 어떡하라고. 나도 다른 거 보여주고 싶어. 도전 골든벨 자살. 아 씨발 튕겼다. 씨발 씨발 불러야.
졌다 온 당했다 불러요. 안돼. 시발 불러야. 어떻게 어떡하냐고. 내 마지막 세이브가 어디였지? 기억이 나질 않아. 나 씨발 아까 2차 전직 할 때 세이브했다 X됐다. 내가 어디였지? 기억이 안 나. 나 다시 할 자신이 X됐다. 없어. 나 다시 할 자신이 없어. 빌런은 5분 전인가 했다고. 이 양아치 새끼 혼자고. 씨발 X같다. 이제 뭐 하냐? 거짓말 하지 마 개새끼야. 그래서 이제 뭐함?